네, 한국의 TV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해 좋은 성과를 낸 트로트 가수 6인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주 투어의 일환으로 하와이에 온 미스트롯 가수들은 지난 금요일 성공리에 콘서트를 마쳤습니다. 송가인과 정미애, 홍자, 정다경, 숙행, 김소유 등 내일은 미스트롯이라는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6인방이 하와이를 찾았습니다. 11월 9일 LA 페창카 리조트 공연을 시작으로 12일 라스베가스를 거쳐 15일 하와이를 찾은 미스트롯 6인방은 지난 금요일 컨벤션 센터에서 콘서트를 갖고 하와이 팬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열린 6인의 트로트 가수들이 선보인 콘서트에서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매력의 무대가 펼쳐졌으며 하와이 관객들은 모든 곡에 떼창으로 화답하며 하와이에서의 인기도 실감케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가기 싫어요, 여러분.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 나선 6인의 트로트 가수들은 귀에 익은 트로트 곡부터 각자의 히트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하와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도 사실 저희 내일 이동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오늘 밤 우리 또 마지막까지도 아주 이 무대를 불사른 다음에 푹 쉬다가 잘 쉬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미스트롯 트롯걸들은 이날 하와이 공연을 마치고 17일 시애틀과 21일 워싱턴, 23일 뉴욕에서의 공연을 끝으로 트롯걸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미주 투어에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